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만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날 유엔군 측 경비병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측 경비초소 근처에서 관리에 따라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군의 경비장교와 경비병이 나타나 시비를 걸어왔고 얼마 후 30여 명의 북한군의 군이 자동차로 몰려와서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측 경비병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유엔군 측 차량 석대가 부서졌습니다.